여기서 떨어뜨려 볼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의 이 K-스티파이 사랑은 아마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K-스티파이는 예쁜 디자인과 보호성을 모두 갖춘 테크 악세사리 브랜드인데요. 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디자인 옵션과 또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해서 인기가 정말 많죠. 저도 각종 한정판들 정말 열심히 사서 썼었는데 솔직히 K-스티파이가 디자인 예쁘고 다양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드랍 테스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K-스티파이 케이스를 정말 열심히 써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직접 드랍 테스트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정말 이 비싼 핸드폰을 넣어서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게 와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영상이 정말 딱입니다. K-스티파이에서 저한테 케이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낙하 테스트 3m 자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반드시 깬다! 그리고 K-스티파이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반드시 지킨다! 이 두 개의 싸움이 되겠죠? 자, 그럼 테스터로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낙하 테스트를 하러 야외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이 정도 딱 가슴 높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럴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아이폰 13 프로 맥스야 워낙 무겁지만 갤럭시 S22 울트라도 무게가 228g으로 얘도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 코너의 한 점으로 떨어지는 하중을 케이스가 다 버틴다고? 와, 실제로 테스트는 처음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아이폰을 쓰면서 한 번도 깨먹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면 보호는 좀 약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한 2mm 안 되는 높이라도 좀 더 위쪽으로 케이스가 커버를 하고 있어서 전면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유심히 임팩트 케이스 내부를 보면 치테크 기술이라고 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재료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를 잘 감싸고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진짜 얇은데도 이렇게 무거운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또 S22 울트라를 버텨준다는 게 참 신기하죠. 러기드 케이스 정말 엄청 크고 우락부락한 것도 많은데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임팩트 케이스는 재활용 소재와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포장지도 100% 재활용된 종이 재질에 유기농 콩 잉크로 인쇄가 되었다고 해요. 인체에도 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조사들의 이런 친환경적인 가치를 위한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K-스티파이 제품을 워낙 많이 사용하잖아요. 진짜 디자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일단 K-스티파이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카메라 모듈을 감싸고 있는 카메라 로고링. 기능적으로도 카메라 범프를 보호해주지만 뭔가 거울 셀카를 찍을 때 이거 안 보이면 이상할 정도로 인스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트렌디한 느낌을 주죠. 여기에 프린팅 퀄리티도 저가형 케이스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다 보니까 저는 리뷰용으로 스마트폰을 사면 늘 자동으로 K-스티파이는 하나씩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을 쓰는 맛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서울리안 커스텀 케이스를 엄청 주문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그런 흔한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프린팅이 벗겨져서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저는 스마트폰 모델을 바꿔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불만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케이스 선택의 다양성이 갤럭시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신제품을 구입할 때는 K-스티파이를 아예 고려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갤럭시 S22용으로는 진짜 다양하게 예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레더 소재는 갤럭시 최초로 적용이 되었고요. 여기에 원래 없었던 미러 옵션과 크러쉬 케이스도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로 전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올해는
이제는 저도 갤럭시 케이스질 케이스티파이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모든 케이스들이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혹시나 케이스가 두꺼워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저의 메인폰은 사실 이 갤럭시 Z 플립 3거든요. 출시할 때 당연히 케이스티파이에서 플립 3용으로 케이스가 없었어요.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Z 플립 3 케이스까지도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고요. 카메라 로고링이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커졌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귀여워요. 우와, 이거는 되게 약간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랄까? 이거는 아무 색이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재활용 소재 사용했다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치테크 다 완전히 다 둘러져 있는 거? 사실 한눈에 딱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는데 역시 하트! 화려하면서도 화려하지 않은 그런 기분? 저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뭔가 스마일에 대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색상도 노란색에 파란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 케이스티파이 로고 링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안에 색깔이 보여서 본인이 갖고 계신 색상이랑 잘 어울리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쓰고 싶어요. 귀엽다. 제가 하늘을 진짜 좋아하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게 그 스티커로도 막 꾸밀 때 구름 스티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구름과 뭔가 빨간색 스마일 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 더 잘 어울리나? 이렇게 있어도 예쁘고 이게 앞뒤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딱 끼웠을 때 느낌이랑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랑 좀 다르네요. 이것도 예쁘다. 아 역시 안에가 딱 단색인 게 더 예쁘다. 이게 꽃 색상의 하얀색이라서 안에 더 좀 진한 색이 있어도 예쁠 것 같아요. 맨날 갤럭시는 케이스가 다양하게 예쁜 게 없어서 좀 속상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이스티파이로 바꾸려고요. 오늘 영상은 케이스티파이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15% 할인 링크가 있어요. 전 제품 모두 할인되는 링크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이용해서 할인 받으세요. 솔직히 저는 이 케이스티파이를 선물용으로 진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뭐 케이스는 뭔가 낡아서 바꾼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새롭고 예쁜 거 있으면 충동적으로 구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때도 뭐 당분간 고맙게 써주면 좋겠다 라는 정도라서 고를 때 부담도 없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워낙 예쁜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카메라 로고링 딱 나오게 셀카 좀 찍고 뭐 그러기 좋다 보니까 할인 링크로 선물도 같이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콜라보 케이스 열심히 사서 소개도 많이 했었는데 요새 바쁘다고 쇼핑을 좀 못했어요. 마음에 드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 그때 케이스 보여드리고 또 선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나 이 다음 뭐하지? 나는 뭐하지?